100%를 자랑하는 12번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게 지금 그 틀리셨을 때 받아쓰기 하는 거 오케이. 근데 틀린 이유 적으셔야 돼요. 그러니까 지금 그 바로 수업 중에 적어주면 베스트예요. 내가 왜 틀렸는지. Number 12. Your new apartment is so spacious. It costs more, but my last place was too cramped. So it's worth paying more rent? A. Only if I can find a good discount. B. Definitely. I love the extra room. C. Exactly. That's why I chose not to. D. My last apartment cost a lot more. 오케이. 어땠습니까? 다시 해보니 가보죠. Number 12. Your new apartment is so spacious. 자, 일단은 제일 처음에 지금 제시한 게 뭐였죠? Your new apartment is so spacious. 그래서 공간이 되게 많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. It costs more, but 어떻게? 코스트가 뭐예요? 근데 my last place was too cramped. 나의 라스트 그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좁았어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고, 여기서 이제 어휘 하나 챙겨집니다. 그 크램프트 자체가 좁은 이런 뜻이에요. 비좁은. 그 나의 지난 그 어파트먼트가 굉장히 좁았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. So it's worth paying more rent? So it's worth paying more rent 해가지고 지금 돈더낼 가치가 있다는 거야? 이라고 지금 얘기했어요. 그 지금 제가 노트 테이크 한거잘 살펴보시면 뭐 이렇게 계속 더 화살표가 많이 나오냐? 보세요. 아파트 방 넓어졌네. 돈은 많이 내. 그돈 많이 낼 가치 있다는 거야? 어떻게요? 그 화살표 언제 이렇게 쓴지 뉘앙스 팍 드시나요? 그러니까 그 무조건 인크리즈만 화살표 위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.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뭔가 올라가고 높고 이러면은 그냥 화살표 처리하면 시간이 많이 좀 세이브가 됩니다. A. Only if I can find a good discount. 자, 그 가치가 있어? 그랬더니 내가 디스카운트만 그 받을 수만 있다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글쎄. 비번. B. Definitely. Definitely 무슨 뜻이에요? 당근이지? I love the extra room. I love the extra room. 자, 좋아하는데 extra room이니까 뭐예요? 그러니까 이제 여분의 이러한 방을 내가 되게 좋아해. 그러니까 그 아파트 공간이 지금 넓어졌다니까 extra room이 생기겠죠? 그러니까 돈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다. 그래서 답은 B번 연결됩니다. C는? C. Exactly. That's why I chose not to. 맞아요 라고 했어요. 가치가 있다는 거야? 응. 그래서 내가 그 초우주하지 않기로 했어. 초우주 했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10번은 답이 안 되는 상황이었었고, D는? D. My last apartment cost a lot more. 자, 일단은 last apartment가 cost a lot more 했대요. 자, 근데 이제 그 last apartment는 되게 cramped라고 했습니다. 꼭그 말은 뭐다? 돈을 더덜 냈겠죠. 지금보다. 그래서 답은 뭘로? B번이 되겠다. 자, 그러면 왜 틀렸을까요? 자아 비판을 적어주시면 됩니다. 왜 틀렸다? 어디에서 밀렸다? 다양한 이유 있다고 했는데 일단 가장 많은 이유는 단어를 몰랐다. 뭐 표현을 몰랐다. 그 다음 이유가 무슨 뭐 연음을 뭐못 들었다. 또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 보기 해석이 안 됐다. 혹은 뭐 내용 이해가 안 됐다.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. 그걸 좀 적어주셔야 돼요. 오케이.